피해서 갈 부위를 미리 털을 깎아주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잘안볼 수가 있으니까 털을 조금 밀어주는 것도. 그냥 하셔도 되고 털을 밀어갖고 하셔도 됩니다. 털을 밀면 좀잘 보이고 소독하기가 좀 편하고요. 오늘 우리 동이한테는 털을 밀어서 피하수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부전 4년차 고양이, 12살 먹은 카오스 암컷 고양이 동이. 일단 털은 다 밀어놨습니다. 동이한테는 하루에 50cc씩 수액을 하고, 이 주사기는 50cc 주사기고 꽉 채우면 한 65ml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최대 65ml까지 들어가고요. 동이는 한 3kg 후반대니까 하루에 50cc 정도 해줍니다. 또 바늘은 빨간색이 돼 있죠. 나비친 바늘은 24주입니다. 동이는 조금 아파해서 바늘을 좀 작은 편 씁니다. 24G 쓰고 있고요. 찌를 때 피하수액은 근육에 찌르는 게 아니라 피부와 근육 사이를 찌르기 때문에 이렇게 고양이 피부를 쭉 들면 길게 늘어납니다. 이렇게 텐트를 쳤다고 그러는데요. 넣어서 요 사이 공간에 근육과 피부 사이 공간에 주사액을 넣는 겁니다. 피하수액. 그래서 절대로 근육에 놓으시면 안 되고, 간혹 주사 바늘이 긴데 어떻게 다 들어가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위쪽을 찌르게 되면은 주사 바늘이 빵꾸에서 뽁 튀어나와 갖고 세 번이니까 그때는 다시 조절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밑에를 찔러 넣는 겁니다. 아래 하단으로다가 넓은 공간이 넓은 데를다가요. 고양이들은 강아지보다 피하수액 넣기가 편한 게, 이렇게 가죽이 쭉쭉쭉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쭉 들어서 하단에다 찔러 넣으면은 공간이 넓게, 이 넓은 공간 안에 들어가서 죽고, 주사 바늘은 100% 끝까지 다안 넣으셔도 됩니다. 수액을. 그리고 한 군데만 놓지 마시고 골고루 여러 군데 장소 부위를 좀 돌아가면서 놓으셔야지, 한 군데만 넣으면 또 그쪽이 너무 아파지니까. 피하수액은 장기전이기 때문에 골고루 놔주시면 좋습니다. 방향은 몸통에서 머리 방향 넣으셔도 되고, 거꾸로 머리에서 몸통 방향 넣으셔도 되고요. 옆으로 넣어도 되고, 전후제가 아무 상관 없습니다. 본인이 편하시고 고양이한테 편한 게고, 최대한 근육을 들어 올려갖고 찔러 넣으면 됩니다. 알코올 솜으로 소독을 해주시고요. 주사 부위 잘 소독을 해주시고,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주사기나 나비친 바늘 같은 건꼭 일회용입니다. 한번 쓰시고 버리셔야 되고요. 두 번, 세번 쓰시는 게 아니고, 찔렀다가 빠지면은 다시 찌르는 게 아니라 새 걸로 가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번 찌르면 바늘 끝이 뭉툭해지기 때문에 두 번째부터는 더 아파져서, 꼭한번 찔렀다가 실패하시면은 가능하면 두 번째 바늘 새 걸로 갈아주셔야 되고요. 찔렀다 빠진 거또 찔르시지 마시고, 몇백 원안 하니까 귀찮더라도 꼭 갈아주시고요. 소독하시고. 피부를 쭉 들면 늘어납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쭉 늘어나면은 그 하단에다가 찔러 넣습니다. 쭉 늘어난 피부 사이에다가 소독한 부위에다 넣으면은 조금 아파하고, 동이는 조금 아파하는 스타일이라서
살짝 찔러 넣습니다. 피부가 들린 거 보이시죠? 공간에 들어갔고, 주사기는 살며시 두 손으로다가 눌러주시면 됩니다. 찔릴 때 너무 콱 찔러도 안 되고, 멈칫멈칫해도 안 되고, 그냥 자연스럽게 쭉 찔러 넣으셔야 됩니다. 콱 찔러 넣어도 깜짝 놀라서 아프고, 멈칫멈칫하면 오히려 더 아프니까 그냥 한번 눌러주면 되고, 바늘은 100% 안 들어가도 되시고, 수액이 들어갈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낙타등처럼 볼록하게 올라올 수도 있고, 밑으로 처질 수도 있고, 다리로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셔도 되고요. 피하 수액을 한번 하게 되면 6시간에서 8시간 정도만 천천히 흡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번 오실 때는 최소 6시간에서 8시간 이후에 하시면 좋고, 12시간 정도 하루에 두번 하신다면, 또 하루에 3번 하신다면 6시간 정도 하시면 됩니다. 췌장염이나 당뇨나 또 신장질환이면 다 좋고, 한 가지 흠이 있다면은 심장이 나쁜 경우에는 폐쇄종이 위험 있는 것 빼고는 다 괜찮습니다. 심장만 나쁘지 않으면 프로BNP 검사에서 심장만 나쁘지 않다면은 피하수액은 꾸준히 해주시면은 신장질환 치료뿐만 아니라 노동력을 오래 사는데 도움이 되고, 보시면 이렇게 낙타등처럼 조금씩 올라옵니다. 그래서 볼록 튀어나왔다고 놀라시지 마시고, 시간이 지나면 점점 흡수가 됩니다. 개중에 이렇게 크게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반대로 다리나 배 쪽으로다가 처져서 내려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것도 자연스러운 증상이니까 상관없습니다. 50cc 다 넣고 바늘 살짝 뽑습니다. 바늘 찔러 넣을 때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른다고 해서 바늘 넣는 부분만 자세하게 지금 찍고 있습니다. 두 번째 친구는 15살 먹은 슈슈인데, 슈슈는 신부전이나 뭐 췌장염 당뇨라기보다는 노령뇨라서 짜투리 남는 거 있을 때 가끔씩 해줍니다. 노령뇨들 피하 수액이 심장만 건강하다면 아주 보약이라서 오래 사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활기도 넘쳐주고요. 또 신장, 당연히 신장이나 췌장염 같은 거 예방이 되고요. 고양이는 피하수액 하기가 좋은데, 피하수액은 근육에 찌르는 게 아니라 쭉 땡기면 피부가 늘어납니다, 고양이들은. 그래서 그 사이에 널려주기 때문에 땡겨보면서 가장 잘 늘어난 부위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가 많이 늘어나죠? 이렇게. 그래서 바늘이 긴데 도대체 어디다 찔려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쭉 늘어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요 사이에 넣어주시면은 근육이 안 찔리고 공간, 근육과 피부 사이 공간에 주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알코올 솜으로다가 찔릴 부위, 제일 잘 늘어나는 부위를 찾아서 고개를 잡으시고요. 방향은 머리부터 몸통을 향해도 되고, 몸통부터 머리를 향해도 되는데, 지금 사진기 때문에 핸드폰 방향을 잡아서 하겠습니다. 슈슈도 50cc 한 번에 하고요. 바늘은 23G입니다. 파란색 나비친 바늘은 23G고, 조금 안 아픈 사프라이 나비침 23G를 씁니다. 브랜드는 사프라이 거 쓰시면은 나비침이 좀덜 아프니까 쓰시면 도움이 되고요. 고양이 강아지한테 안 아프니까. 소독한 부위 많이 늘어났죠. 쭉 늘어나서 피부를 최대한 늘리고 공간에 찔러 넣으면 됩니다. 쏙 들어갔죠. 넓기 때문에 근육에 찔리지 않습니다.
주사 수액 느슬간 부위가 볼록 낙타똥처럼 올라올 수도 있고, 수액이 밑으로 처져서 다리로 내려가거나 목 또는 배 근육으로다가 처질 수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시고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고양이마다 조금씩 다른데, 강아지나 배로다 내려갈 수도 있고 다리 쪽으로 쏠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낙타똥처럼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조금씩 낙타똥처럼 올라옵니다. 두 명이서 하면 편한데 우리는 혼자 하다 보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다가 앙탈을 부리면 조금 힘들죠. 낙타등처럼 조금씩 올라오죠. 이렇게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점점 흡수가 되면서 내려갑니다. 평균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쭈쭈는 지금 계속 반항을 하고 있습니다. 또나 이렇게 만져주면서 살살 달래면서 하면 되고요. 나비침은 꼭한번 쓰시고 버리고, 주사기도 마찬가지니까 소독과 감염에 주의하시면 되고요. 손을 한번 닦으시거나 알코올 소독하시고, 바늘이라든지 모든 건다 일회용인 건다 아실 테니까 두 번, 세번 설명 안 하겠습니다. 또 나비침 바늘은 한번 찔렀는데 빠지면은 새로 해야지, 두번 빠진 것또 찔러 넣으시면 안 됩니다. 알았어. 자, 쇼슈에 대한 다음은 강아지 뽕끼고, 뽕끼는 하루에 40cc씩 두번 합니다. 30cc 할 때도 있고 50cc 할 때 있는데, 체중이 3kg 초반밖에 안 나갔기 때문에 안전하게 40cc 정도 해줍니다. 하루에 두번 정도 40cc 아침 저녁으로 12시간 간격으로 하고 있고요. 나비침은 23G 사프라이 나비침입니다. 강아지도 털이 길면은 이렇게 깎아주시면은 피하수의 활기가 편하고 잘 보이고요. 보시면은 쭉 근육이 늘어나죠. 쭉 늘어납니다. 이 늘어난 사이를 찔러 넣는 거기 때문에. 주사 부위, 찔러 부위는 소독을 해주시고, 근육에 찔러는 게 아니라 이 피하수액은 쭉 늘어나면은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쭉 늘어났는데 얇기 때문에 잘못하면 뚫고 나가면은 바늘을 살짝 빼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하면은 근육이 많이 늘어났죠. 요 사이를 살짝 찔러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근육에 찔러는 게 아니라 공간이 되는데, 지금 저 주의하실 거 보시면은 뚫고 나왔죠. 바늘이 잘못돼서 제가 실수했으니까 이때는 살짝 뽑아주시면은, 조절해 주시면은 공간에 들어갑니다. 그럼 다시 해당 부위가 낙타등처럼 쭉 올라오죠. 만약 관통했다고 그러면 살짝 바늘을 끄집어내셔갖고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다 집어넣으셔도 되고 끝부분을 100%안 넣으셔도 됩니다. 지금 바늘은 100%안 들어가고 절반 정도 남았습니다. 그 이유는 관통했기 때문에 뒤로다 빠꾸해서 살짝 조절했습니다. 낙타증처럼 이렇게 올라오면은 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뒤에 천천히 흡수가 됩니다. 이게 목적으로 처질 수도 있고, 다리 쪽 근육이라든지 근육 늘어난 대로 처지기 때문에 꼭 낙타등처럼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다양한 케이스니까 걱정 안 하시고 하셔도 상관없고. 18살 뽕끼, 암컷, 중성화한 시추 강아지, 하루에 두번 정도씩 해주고 있습니다. 볼록 튀어나왔던가 지금 밑으로다가 처지고 있습니다. 중력으로다가 물이 내려가니까 처지고요.
40cc씩 하루 두번 정도 해주고 있습니다. 1년째 피하 쉐이커인데 이게 지금 수명을 연장하는 최대 보약이고 지금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밑으로 다 처졌습니다. 여기가 처진 부분이거든요. 만져보면은 그러니까 다양한 케이스로 낙타증처럼 볼록 올라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이 많은 강아지들은 근육이 피부가 늘어나니까 밑으로 처질 수도 있으니까 다양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투여하는 게 보이시죠? 밑으로다가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육이 이렇게 쭉 늘어나니까 요 사이를 바늘로 찔러 넣는 겁니다. 그래서 바늘이 긴데 어딜 찔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피부가 쭉 늘어나 동물들은 늘어나기 때문에 이 사이를 집어넣으시는 걸잘 참고하셔 갖고 반복해서 보시면 되고 수액은 낙타증처럼 볼록 튀어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처질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다리 쪽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요. 이게 이제 천천히 6시간 정도 지나서 6시간 정도 지나가면 대부분 흡수가 됩니다. 자, 오늘 피하 수액 중에 바늘을 어떻게 찔러 넣는가? 바늘이 길어서 무서운데 어떻게 찔러 넣는가? 제일 어렵다고 그러셔서 그 부분만 영상을 다시 한번 찍어 봤습니다. 자, 이상으로써 세상의 모든 고양이 피하 수액, 고양이와 강아지를 위한 피하 수액 마쳤습니다. 피하 수액에 대한 주사기나 나비칩 같은 바늘은 꼭 일회용이니까 단한 번씩만 쓰시고 감염에 주의하시고 손소독 하시면 상관없습니다. 올해 12살이고 수컷 중성화되어 있습니다. 혈관이 좀 작고 탈수가 좀 있는 고양이라서 예방 차원에서 짜투리가 나올 때 피하 수액을 해주고 있습니다. 피하 수액을 해주고 싶고 여러분한테 보여주기 쉽게 하려고 그목뒤 부분 살짝 그 털을 밀어갖고 쉽게 보일 수 있고요. 피하 수액 찌르는 게 제일 어렵기 때문에 이번 영상은 주로 그 찌르는 거 그런 거죠. 자. 쭉 늘어나시는 게 보이죠? 피하수액 어려워서 조금 고민하시는 분들은 근육이 찔릴까봐 걱정하시는 건데 고양이는 이렇게 피부가 쭉잘 늘어납니다. 피하수액은 근육에 놓는 게 아니라 요 피부 늘어난 피부 사이에 늘어나 이 늘어난 사이의 공간에다가 수액을 주입하는 거기 때문에 피하수액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근육 주사하고는 전혀 다르고 근육 주사를 놓으면 안 됩니다. 쭉 늘어나는 게 보이시죠? 상단 부분을 찌르게 되면 바늘이 길기 때문에 뚫려 나올 수도 있지만은 그래서 하단을 찔러 넣는 겁니다. 아니면 상단 같으면 조금 더 기울여서 속으로다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주사기는 50cc 주사기에 50cc를 채웠습니다. 바늘은 사프라이 나비침이고 23G입니다. 고양이가 덩치가 좀 있어갖고 23G 써도 되고 바늘 찔러 넣는 거는 가장 잘 늘어나는 부위에다가 찔러 넣으시면 됩니다. 근육, 그러니까 피부를 이렇게 들어보셔갖고 가장 잘 늘어나는 부위가 있는데 거기가 가장 잘 들어가고 좀덜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잘 늘어나니까 제일 많이 늘어나는 부분에 찔러 넣겠습니다. 알콤솜으로 다 소독을 좀 해주시고요. 찔렸 부위에 지금 이 고양이는 잘 보이라고 그 바리깡으로다가 털을 밀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털 미시면 좀더 편할 수 있고 또 그렇지 않고 그냥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육이 늘어가는 거 보이시죠? 위로 찌르면 바늘이 기니까 뚫려 나갈 수가 있을 텐데 그때는 조절하셔도 됩니다. 바늘을 100% 다 찔러 넣을 필요는 없고 일부만 넣어도 되고요. 살짝 숙여서 넣어주셔도 공간에 들어가니까 상관은 없습니다. 바늘이 100% 안 들어간 건 보이시죠? 100% 안 들어가도 되고 지금 낙타등처럼 살살 불러오고 있는 게 보실 겁니다. 낙타등처럼 이렇게 폴록 튀어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배를다가 쭉 처져 내려갈 수도 있고 다리 쪽으로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큰 문제가 되는 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정상적인 그런 것 상황입니다. 12살 먹었고 저희가 짜투리로도 남을 때 가끔씩 해줍니다. 신부전 치료도 되고 안전하게요. 그리고 심장이 좋은 것들 자주 먹여서 심장도 튼튼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구내염으로 고생해갖고 이것저것 지금 아주 힘드니까 물도 잘안 먹게 되니까 탈수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예방 차원에서도 휴양수역이 괜찮습니다. 낙타등처럼 쭉 올라오시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이게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되면 이제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들은 다 휘하식 찔러 넣는 부위, 바늘이 길어서 이게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거를 집중적으로 같이 공부하는 영상을 샘플로다가 만들고 있습니다. 쭉 올라오시는 게 보이시죠? 낙타동처럼 이렇게 솟아 나오고 있습니다. 50cc가 다 주사가 됐고요. 바늘은 다 일회용이니까 두 번, 세번 사용하시지 않으시고 혹시 실패하셔서 찔렀다가 빠졌을 때는 다시 넣지 마시고 새 바늘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비친 바늘이 한번 찌르고 두 번째 찔릴 때는 이게 한번 찌르고 나면 좀 뭉퉁해집니다. 그래서 두번 찔릴 땐더 아프기 때문에 가능하시면은 한 번에 하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 찔릴 때는 이걸 재사용하지 마시고 새 것으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한번 찔른 바늘들은 끝이 뭉퉁해져 갖고 두 번째 찔릴 때 아프고 감염 위험도 있으니까 바늘은 꼭한 번만 쓰시고 혹시 빠졌을 경우에는 귀찮더라도 이게 몇백 원안 하니까 새 거를 교체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루에 6번 정도 피하색을 해주고 있고요. 이 노랑이 치즈 태비는 피터고 올해 16살 2006년도 겨울에 이렇게 커다란 고양이를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3년 전에 크레아틴 수치 혈액 검사했을 때 크레아틴 수치가 1.7이었고 피하색으로 관리해주고 있고 매일 흐진 않고 주한 4, 5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먹이는 양은 아조딜이나 크레아틴은 한 번도 먹인 적이 없고 주로 심장에 좋은 그런 심장에 좋은 약들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집중적으로 어떻게 찌르는 거를 보기 때문에 확대해서 보여드리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피부가 쭉쭉 늘어나죠. 피하수액은 근육에 찌르는 게 아니고 이 늘어난 피부 밑에 늘리는 거기 때문에 제일 많이 늘어난 그러니까 쭉쭉 당겨 보면은 제일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쭉쭉 당겨보면 제일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수월하게 들어갑니다. 피부가 쭉 늘어나는 게 보시죠. 찔러 넣을 부위에 소독을 해주시고요. 잘 소독을 해주시고. 알코올 소면입니다. 바늘은 사프라의 나비침 23G입니다. 피터도 6kg 이상 되기 때문에 이렇게 23개 정도 쏘시면 되고 사프라인 나비침이기 때문에 아프지도 않고 부드럽게 쏙 들어갑니다. 바늘이나 나비침 같은 것들은 다 일회용이니까 한번 쓰시고 한번 찌르고 다 끝내주셔야 됩니다. 쑥 늘어난 게 보이시죠? 쭉 늘어나게 보시면은 하단을 수평으로 넣으셔도 되고 이렇게 살짝 기울어져서 피부 사이에 넣으셔도 됩니다. 쏙 들어간 게 보이시죠? 아까는 털을 밀었고 이번엔 털을 안민 상태입니다. 바늘은 깊이 다 들어가도 되고 깊이 안 들어가도 되고 만일 관통했으면 살짝 뒤로 빼꾸에 서서 피부 사이로다가 조절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행을 혼자 하다 보니까 조금 힘든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혼자서도 사진도 찍고 피아도 놓고 할수 있으니까 다른 집사님들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두려우면 물론 좋고요. 혼자도 가능하다는 걸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6번 정도 하루 평균 해주고 있으니까 아까 고양이 안아는 이 부분이 낙타똥처럼 쭉 불러나왔지만 지금 피터는 그렇게 불러나오지 않고 옆으로 퍼지고 있죠. 그러니까 고양이마다 개체마다 특성이 조금씩 다르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심장만 나쁘지 않으면 폐수정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 심장만 튼튼한 경우에는 췌장염이나 심부전 치료 같은 거 당뇨에도 다 피하시는 건 좋습니다. 피하시는 게 단점이 심장이 나쁘면 폐수정 위험이 있지만은 그래서 항상 강조하는 게 평상시 심장에 좋은 걸 많이 먹여두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고요. 심장이 좋은 고양이 강아지가 심부전도 안 걸리고 이런 피하수액도 쉽게 할수 있습니다. 모든 바늘, 라비친 같은 것들은 일회용이니까 꼭한 번만 쓰시고 만일 바늘이 찔렸다가 빠져나왔을 경우 고양이가 튀어서 빠져나왔을 경우 도로 찔러 넣으시면 안 되고 새 거로다가 교체하셔야 됩니다. 이게 한번 찔른 바늘은 앞이 살짝 뭉퉁해집니다. 현미경으로 보면 그래서 두 번째 찔릴 때 아프기 때문에 가능하면 고양이가 안 아파야 되니까 항상 빠졌을 경우에 새 바늘 넣으셔야 되고요. 또 감염의 위험이기 때문에도 썼던 거 재사용하거나 한번 넣었던 거 빠졌을 때또 집어넣으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피하수액 할때 어떻게 바늘을 찔렀느냐, 바늘이 긴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보시면은 고양이는 피부가 쭉 늘어나는 게 보이시죠? 요 사이에 찔러 넣는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근육에만 안 찔러 넣으시면 됩니다. 아까 고양이는 이렇게 볼록 튀어나왔는데 이 친구는 옆으로 다 퍼졌습니다. 자, 이제 가고 싶은 대로 가라고 놔둬야 됩니다. 피하수액 영상 이거 말고도 여러 개가 있으니까 하나하나 다 보시면서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내용들 참고하시면 되고요. 피터도 한 5, 6kg 나가고요. 50cc 주사기에 50cc를 맞았고 주 5회 정도 지금 놔주고 있고 하루에 한번 정도 놔줍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이 정도로다가 다시 한번 마치고 또 다른 영상 같이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쭉 늘어나 강아지고 쭉 늘어나는 게 보시죠. 피부가 제일 많이 늘어나는 데가 가장 덜 아프고 바늘 넣기도 쉽습니다. 공간 확보라는 겁니다. 쭉 늘어나서 텐텐 친다고 그러는데요. 이 하단부를 쭉 찔러 넣으시면 이 공간이 넓으니까 바늘이 들어가고 상단부는 좀 기울여 주시면 이 피부 사이에 바늘이 들어갑니다. 근데 너무 위를 쭉 눌러시면 바늘이 관통이 되겠죠. 찔러줄 부위를 잘 소독을 해 주시고요. 알코올솜입니다. 강아지는 50cc 주사기에 40cc 정도 채우고 줬고요. 바늘은 사프라인 아미침, 브랜드는 사프라인 아미침 23G입니다. 요 약간 하늘색이 23G를 나타내는 거고 빨간색은 24G입니다. 그래서 색깔로다가도 나비친 바늘로다 바늘 굵기를 알수 있습니다. 나비치는 바늘 숫자가 작을수록 커집니다. 숫자가 비례해서 커지는 게 아니라 반대로 그리고 피하수액은 공기가 없어야 되니까 쭉 짜주셔가지고 공기를 다 빼주시고 물이 지금 수액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수액이 나오면은 수액만 넣으시고 공기는 빼주시면 됩니다. 보이시면은 아마 잘 보실 겁니다. 그쭉 늘어나는 게 피부가 피부 늘어나는 데를 쭉 찔러 넣으시면 쏙 들어갑니다. 아마 낙타처럼 쏙 올라오시는 게 보일 겁니다. 여기가 보이시죠? 쏙 올라오는 게. 근육 뚫릴까봐 걱정을 하시는데 피부를 쭉 늘리시면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같은 부위만 찔러면 아프니까 사방팔방 다 골고루 찔러 주시면 좋습니다. 매일 하는 강아지들은 매일 하는 경우 강아지나 고양이는 한 군데보다 여러 군데 골고루 찔러 주시는 게 괜찮습니다.
뽕끼는 18살이고 하루에 2번 40cc 정도 해주고 있습니다. 몸무게는 3kg 초반이고요. 몸무게에 비례해서 피해 수액 양을 해주고 있고 또 심부전 병기에 비례해서도 피해 수액 양을 정합니다. 피해 수액 양이라든지 내용물 같은 거는 네이버 카페 세상의 모든 고양이 자세히 있으니까 보시고요. 이 피해 수액 영상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편 올렸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다른 것들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다른 것들도 같이 여기 검색하셔서 보셔서 참고하셔야 됩니다. 피해 수액에 대해서 우리만큼 자세히 알려드리는 것도 없고 네이버 카페 세상의 모든 고양이가 피해 수액은 전도사입니다. 자, 끝까지 다 넣고 40cc 다 넣고 보시면은 계속 불러온 게 보실 겁니다. 이만큼 큰 공간이 있으니까 바늘이 끼어도 다 들어가 있을 수 있고요. 이만큼 지금 50cc만큼 혹이 생겼죠. 이 혹이 생겼다고 걱정하시면 안 되고요.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점점 피부에 흡수돼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대부분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번 피하 수액 올 때는 8시간 이후에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번 봐야 됩니다. 다 흡수가 됐나 안 했나. 절유 현상이 있을 경우는 흡수가 덜 되니까 그때는 시간을 더 오래 두시고 하고 간격이랑 양도 줄여 주셔야 되고요. 심장만 튼튼하고 심장만 큰 문제가 없다면 피하 수액은 걱정 없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피하 수액의 하나의 문제는 심장이 나쁜 경우 폐수정 위험이 있는 건데요. 그 외에는 다 좋으니까 참고하셔야 되고 단지 심장이 나쁠 경우는 폐수정 위험이 있으니까 그때는 조심한다든지 또 최소 용량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심장이 나쁜 경우는 피하 수액도 못하기 때문에 특히 말기 되면 심장이 나빠지는데 그래서 항상 심장이 좋은 걸 먹이라고 세상의 모든 고양이에서 강조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자, 강아지 오늘 뽕기 두 번째, 하루에 두번 하는 두 번째 피하 수액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일과가 이렇게 끝납니다.